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규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안녕 중규 씨. 안녕 치킨. 닭강정 맛있겠다. 그죠? 이제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5월 9일 준규데이입니다, 여러분. 야! 네, 오늘 이제 아유, 100만 원트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혼자 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여러분. 이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5월 9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나요? 준규의 닭강정 데이 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에 또 닭강정을 드시는 분들도 봤었고 또 이제 지금 같이 닭강정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5월 9일이 왜 닭강정 데이로 됐느냐 궁금하신 분 있나요? 준규야, 너랑 닭강정 먹으려고 1시부터 시켜놓고 기다렸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왜 5월 9일을 했냐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9예요 또 제 생일 9월 9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이제 키순대로 번호가 됐는지 이름대로 번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뭐 9번? 8번 쪽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9번에 운명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5월 9일로 닭강정 데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 해결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 이게 진짜 떨리네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분홍색 후드티를 사고 싶어요. 이거 단종됐지 않나요? 초기 버전이라 초판이죠,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있나? 진짜 잘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닭강정을 먹어볼까요? 여러분도 지금 닭강정 같이 먹죠? Let's get it! 또 저는 네 이렇게 먹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우선은 그때 제가 트레저 맵에서 그때 여섯 명이 김준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 트레저 맵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매콤 세트, 아니 매콤 달콤 세트랑 치즈 갈릭 소스랑 이제 사이다를 같이 사면요 2만 원이 딱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그런 게 딱 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켜 먹어서 오늘 이렇게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먹어보죠. 네. 아 이거 재밌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럼 먹어볼까요? 이거죠. 저절로 춤이 추게 되는 맛. 오늘 제가 오늘의 TMI는요 오늘의 TMI는 이 핑크 굿즈들을 입고 오려 했는데 빨았어요. 안 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멋지게 나오고 싶어서 예쁜 옷 입고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부끄럽지? 여러분 마시오를 생각하면서 닭강정을 먹으면서 기조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마시오를 생각하면서 기조링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고 있으셔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맛있다 기조링. 네. 소스 맛을 표현해줘 준규야. 그냥 우선은요 치즈 갈릭 소스라서 치즈 갈릭 소스 맛. 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치즈 맛? 갈릭 맛? 치즈 갈릭 맛? 네요. 여러분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죠? 아, 근데 맛있네. 그냥. 앵부 누나는 잘했냐는 댓글이 있는데요 우리 누님들은 잘 계시죠? 우리 누님들은 맨날 싸우고 맨날 아침에 깨우고 저 배 위로 올라갔다 배 위로서 따다다닥 따다닥 하는 거 알아요? 고양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는 그러지 않겠지. 앵두가 그래요. 그렇게 자고 있으면은 배에다가 배 제 배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이제 제 얼굴로 와서 냄새를 맡아요. 저도 근데 진짜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제 얼굴에 얼굴을 이렇게 비벼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비비는 게 그거라던데 찜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루비 앵도한테 심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아 맞다! 댓글 중에 준규야 너 뭐해? 사이다 먼저 안 먹어. 그러네요. 까먹었어요. 아, 저 긴장했다고요 지금.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게 모두를 발전시키는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을 뻔했어요. 정규의 날이라는 걸 잊으셨나요? 준규입니다. 정규. 정규, 왕규. 이게 저 이름 준규인데 정규, 왕규가 자주 보여요. 제 이름보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의 뜨거운 반응. 네. 아, 준규 초심 잃었네? 아니거든요. 네. 닭강정 얼마 만에 먹는 거냐고 하시는데, 이제 요즘 한 3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음식으로 세계 투어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제 스테이크, 햄버거 먹다가 부대찌개, 이제 한식으로 가는 거죠. 또 한식으로 갔다가 이제 팟타이, 마라탕 막 이런 거 이제 먹어보고 있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거. 그래서 요즘 세계 투어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닭강정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먹는 거라 그런지 이게 너무 맛있는데 제가 긴장해가지고 또 이게 이제 이거 혼자 다 드실 수 있냐고 하시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또 식으면은 또 좀 그때 딱 오자마자 딱 먹는 그 맛이 없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긴장해요. 닭강정 다음으로 빠진 음식이 뭐야? 팟타이요, 팟타이. 팟타이 맛있어요. 진짜. 저 먹으면서 나 먹으면 아니 뭐야? 이러면서 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 이 맛이구나. 그래서 팟타이를 3일 연속으로 먹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정환이랑 재혁이한테도 추천해줘서 먹었었어요. 그래서 정환이 이제 재혁이는 팟타이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었었는데 정환이도 팟타이 먹으면서 아 팟타이 그래서 아마 근데 정환이도 엄청 맛있다고 했었어요. 정환 요. 네. 준규는 치킨과 머리카락 색이 같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반응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또 이제 매운 거 얼마나 먹을 수 있냐고 지금 먹는 것 안 매우냐고 하시는데 사실 달콤 세트 아니 닭콤 세트 달콤 닭강정은 안 매워요. 근데 이제 매콤은 매워요. 그래서 치즈 갈릭 소스를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맛있거든요. 근데 맵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다. 못 먹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왜냐면은 저희 어머님의 완벽한 완벽한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네 밥을 골고루 먹었죠. 네 엄마가 이거 본다고 했는데 엄마는요 나 방송 나왔어 대박이지? 나도 꿈 같아 사실. 네 닭강정 대 마늘 떡볶이. 마늘 아 마늘 떡볶이 존재를 잊고 있었다. 아 초심을 많이 잃었다 준규야. 아 그러게요. 두 개 다 솔직히 막상막한데 제가 그 존재를 살짝 잊은 거 보면은 닭강정이 우세하지 않나 싶네. 네. 치킨 먹으면서 네? 치킨 먹으면서 들으면 좋은 노래는? 네,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EDM만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어?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화장 아니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요. 하나만 뭐가 될까요? 아니 이거 뭐 했어 근데? 이거 뭐죠? 네? 아니 사 왔다가 네 산책이나 한다길래 네 살짝 왔어요. 아니 이게 예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뭐 했어 근데? 진짜로? 뭐 하고 있었어? 닭강정 and Q&A. 아 근데 이게 혼자서 한 거죠? 좀 어색해 그치? 아니 근데 너 뭐야? 왜? 드실래요? 네 근데 뭐 화장 안 했는데 마스크 벗었는데 쓸 것 같은데요. 근데 잘생겼는데 오늘? 머리 좀 세팅하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거 있어요. 오늘 잘생겼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요. 있습니다. 저 일단 먹을게요. 네네네. 네. 이거는 여기서 찍어. 아 그죠. 정우 씨도 알잖아요. 제가 유행시킨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때요? 와. 아니 코피가 아니고요 정우씨 오늘 아침에 코피가 나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코피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같이 타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정훈 씨가 코피가 났다고. 아, 그걸 자꾸 그 강조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 왜요? 진실된 삶을 사세요. 네, 그랬죠. 그쵸.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왔대? 응? 어떻게 이렇게 왔대? 마스크 왔잖아. 신기하다. 그치? 경우 안녕. 화질이 안 좋아서 괜찮대요. 박준규가 아니고요. 아, 네. 네가 아니고요. 네. 네. 아니, 선생님. 못난 놈.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아, 못난 놈. 네. 아, 저도 봤어요. 네, 그죠? 정우 씨. 고운. 네. 맛있게. 지금 하네. 지금 하면 저 가요. 네, 맞아요. 그때 비하인드 씬이 있는데요. 그때 세 번 하고 끝냈나요? 네. 맞아요. 진짜 빨리 끝냈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어때? 해봐, 웃으면 동생 해주고. 정우가 안돼. 완전 잘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거 녹음하고 그 뒤에 그거 하는 거. 네. 뒤에 녹음했잖아요. 그죠. 그거 여섯 번 했나? 진짜 빨리 끝냈어요. 이게 뭐 가정우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네. 6시부터 시작했어? 네, 6시부터 시작했어요. 5년 정우, 5정우. 그거인 5년 5살 정우. 아, 5살 정우. 5명 정우. 아, 거의. 네, 저는 선택 안 하죠. 아니, 해야죠. 아니, 중에 선택권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힘들 것 같아요. 네. 정우, you are so handsome. 정우, wink please.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규. 정규. 네. 아니요. 잘못 눌러서 그게 아닌 거예요. 앵도와 루피 중에 루비거든요. 루피.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도 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네, 저희 어머님. 아니, 근데 저 뭐지? 그때 캐릭터 할 때도 네. 제 캐릭터 루피인데 누가 루피라 그랬잖아요. 정말이가. 아, 저거 루피가 네.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하고 앵도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궁금하신 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뭐가요? 생각도 안 하고 우선은 말을 하면서 앵두랑 루비는 어때요? 아, 이거 어때요? 뭐요? 루피랑 앵두 루비요. 아, 루비가 루비랑 앵두가 네네네. 귀엽잖아요. 그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최근에 외운 일본어 뭐예요? 최근에 외운 일본어요? 그 팬사할 때도 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외국 팬분들은 막 한국어를 공부하셔서 오세요. 그렇지, 맞아요. 진짜 감사하고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하신 게 저희한테 이제 이해되게끔 말을 해주시려고 공부를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최근에 외운 일본어가 뭐냐고요? 아, 저는요. 기억이 안 나요? 아이시테루?
그거를 최근에 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지금이에요? 최근에 3년 전. 최근에 3년 전인가? 아니요, 저 사실 지금 긴장해가지고 사실 막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진짜요? 네. 옷도 예쁘게 입고 오셨네. 네, 옷 예쁜 거예요. 예? 네? 원래 이거 입고 올라왔는데. 옷도 예쁜 거 입고 오셨어. 오늘도 네. 저거 입었으면은 왜 무시하려 했어요 이제? 아니요, 무시는 안 했어요. 그런 겁니까? 박수 쳐줄라 했죠. 아, 박수를 쳐준다. 와 재밌다, 그렇지? 틈에 사랑해 해줘. 틈에 사랑해 해줘. 나? 아 우리 다. 그렇지. 하나 둘 셋. 틈에 사랑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했냐? 아 그렇게 했어? 계속 몰랐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틈에 사랑해. 이걸 한 다음에. 됐다.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이걸 한다면서요? 네. 네가 아니고. 재밌긴 하네요. 네. 그죠? 오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 정수리만 보여주면 안 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아 핸드폰 자랑 좀 하지 마요. 아니 자랑이라뇨 이거 기능. 아니 얼마 전부터 자꾸 이거 핸드폰 샀을 때부터 정우야 이거 봐. 그래서 혼자 막. 근데 막 화면이 이게 접으면 이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화면이 없어졌지? 여기 있다. 이러고 뭐 자꾸 자랑해요 맨날 이거 핸드폰. 아니요. 지금도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예요 핸드폰 세워진다고. 아니 이거 기능인데. 아니 이거 자랑은 맞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편하게 보라고 이게 기능인데. 아니, 그러니까 자랑이잖아요. 이게 기능이에요.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볼까요? 오, 우리? 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규 애교해주세요. 애교. 하나 둘 셋. 뿌잉 뿌잉. 이야가 아니고요 애교에서. 저는 아 왜요? 알겠습니다. 코로 떡볶이를 먹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요. 네. 아. 저 그런 적이 없네요. 네 코로 떡볶이를 그거 이구동성 게임? 이구동성인 거죠? 그거 한 번에 같은 걸 말해야 돼. 그러니까 네. 제가 간다. 네. 아니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아 네네. 하시죠. 네.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하나 둘 셋. 후라이드 치킨. 되네. 되잖아. 이거지.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짜장이야. 짬뽕이야. 짬뽕. 얼마나 개운하냐. 짜장. 얼마나 맛있냐? 짬뽕이 그 형 맛을 빠지면 나 진짜 일주일에 짬뽕 그때 막 엄청 많이 먹었을 때 있지. 기억나? 기억이 안 나. 네, 부대찌개 먹은 기억밖에 안 나. 아, 알겠습니다. 저희 둘이 이제 부대찌개를 2일 연속 먹었네요. 네 맞죠. 그죠. 제가 추천해줬죠 그것도. 준경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과일을 근데 제가 또 시그니처가 사과 중이야. 진짜요? 처음 듣네요. 처음 들어요. 저 시그니처 과일이 사과예요. 왠 줄 알아요? 코알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요 아니요. 자꾸 코알라 하지 마시고요. 코알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충주가 뭐예요? 제 고향 충주. 사과가 유명하죠.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과 중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 충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아주 옛날이죠. 많이 열심히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빠져버리네.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빠져버리네. 아니 근데 그때가 있음으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아니 좋다가 준규는 너무 잘생겼다. 정우라고 써있는데 왜 자꾸 준규라고. 정우는 너무 잘생겼었는데 준규는 너무 잘생겼다고 하고 있네. 질투나잖아요. 어, 그 루터가 준 네. 유포라면인가? 유포예요. 유포라면이요. 유포라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유포라면 이렇게 부르나? 근데 그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진짜 유명하죠. 어땠어요? 저는 그걸로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준규 형이 그게 있어요.
뭔가 맛있는 걸 찾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은 주구장창 그거만 먹어요. 주민이 형. 막 그때 부대찌개도 그렇고. 맞아요. 그 치킨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마늘 떡볶이도 그렇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한번 찾으면 주구장창 그거만 먹어요. 트레저 메이커로 육행시 해볼래요? 오, 이래요. 트레저 메이커 이렇게 해볼게. 트!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레 매일매일 저를 보면서 레인데 레가 왜 나와요? 아,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레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레군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트!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레 Ready? 해주세요. 자, just go. 네. Maybe. It's. 이거 아 맞아요. 저거 브이라이브 이거 한다고 개인기 준비했잖아요. 저 개인기 준비했어요. 해봐요 한번. 웃참? 제가 봐드릴게요. 네, 웃음 참기. 진지하게 제가 한번 이 개인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거야. 알 거야. 그 짱구도 못 말려에 나오는 맹구 씨가 아, 네, 그때 보셨던 거? 네, 돌을 줍는 성대모사거든요. 돌을 죽는 소리. 네,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봤는데 하겠습니다. 입술이 떨려버리신. 아, 아니요, 떨렸어요. 사실 긴장돼서. 아니 하고 옆에서 보는데 갑자기 입술이 하고 자기도 안 거야.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분위기를 잘 타야 되니까. 네네네. 어떡하지? 이게 맞아요. 어떠셨나요? 아, 재밌지 않아요? 맹구가 돌 지을 때 오 어때요? 좋아요. 좋긴 하잖아요. 네. 네.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아니 여러분. 최악. 제가 그래도. 최악이긴 해요. 어제 잠자기 전에 그래도 트레저 메이커 분들한테 재밌는 거 해야지, 개인기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생각한 건데. 어, 이건 준규 오빠 정우랑 저 윙크 해주세요. 윙크. 아주 윙크. 하나 둘 셋. 됐어요? 네, 저 됐어요. 감사합니다. 말 기타. 아이고 저거 씨. 식물.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있어요?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요? 네네네. 염색. 저는 진짜. 해보고 싶은 머리가 있긴 있어요. 뭐요? 흰색이요. 아 진짜로 근데 장난치는 게 아니고 해보고 싶어?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근데 형수 노란색 머리 했던 적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정우진은 잘 어울릴걸요? 잘 생겼긴 했어요. 혀를 차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아, 네. 뭐지? 연습인데. 네. 제가 형을 처음 봤을 때는. 네. 어땠어요? 형이 그랬단 말이에요. 진규 형이 그게 있어요. 약간 일단 바이브가 일단 이쪽 이. 아니요, 35도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아, 35도가 아니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제가 지윤 형이 말한 것처럼 창문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저쪽 반대편에서 이제 형들이 와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 다 안녕 안녕 그러는데 준규 형은
안녕. 그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걸을 때 이렇게 안 걷고 약간 안녕. 솔직히 인정하지. 솔직히 인정하잖아. 솔직히 인정하잖아. 아무튼 중간에 그랬어요. 맨날 검은색 그 맞아 아무 계산하기 그 검은색 바지랑 검은색 후드 집업에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색 마스크에 네 맞아요 그그 그 신발 그거에 뭔지 알겠죠? 까만 신발인가요? 아니요 그거 알록달록한 거 있잖아요. 아 준규 형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 신고 그랬어요. 그죠? 형은 제 첫인상 어땠어요? 네 근데 솔직히 그냥 솔직히 아니 솔직히 이제 첫인상 때 이제 인사해 주시나요? 그쵸 먼저 해주셨는데 이제 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정우가 약간 죄 지은 거 같이 해요 항상 막 항상 제가 나오나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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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잖아.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에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너는 아하하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아니요 이거 그거죠. 근데 뭔지 알아요. 그죠. 그랬던 거죠 뭐.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고 그거 압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네요. 이걸 읽으시면 기부하시겠대요. 좋은데요? 읽어드렸는데 제 이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비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네! 네! 아, 그렇네요. I'm so freaking bad boy 더럽게 넘어난 놈 버려버려 나 같은 스트레이 정말 뭐 같은 놈이라고 say say 뭐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긴 했는데 네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많은 반응들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정훈 씨도 좋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좋긴 했어요. 저 그거 저 몰랐잖아요. 네. 형이 그거 찍은지. 네 맞아요. 저도 트레저에 나오면 보잖아요. 맞아. 보다가 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아주 어깨가 뭐 이렇게 올라가. 아니 어깨가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 보고. 맞아요. 했죠. 진짜 뭐 가정우가 아닌 겁니까? 아니 가정우 하지 마세요. 아니 부끄러우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 있는 팬분들이. 아니 이제 조금 이제 아마 아니 이게 이 오늘 긴장을 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닭강정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죄송해요. 같이 닭강정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저희 엄마도 이거 보고 있대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 그거밖에 생각나죠. 뭐요? 어머님의 뮤직 있으면은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엄마 그때 YG 보석컴 때 뮤직 is my life 이렇게 해주셔서 근데 제가 항상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네 진짜요? 난 진짜 뮤직 is my life인 거 같아요. 형? 영어로? 네 저는 항상 그 약간 명 저 명언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형이 자꾸 명언 만들려고 그래요. 저 뭐 제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공인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준규 형이 막 혼자 정호야 정희는 승리합니다. 맨날 혼자 막 뭐 이런 거 막 만든다니까요 자기 혼자? 아니 저는 근데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근데 맞긴 해. 그죠. 진짜 맞긴 해.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니까요. 그니까요가 아니라. 정말 벌써 너의 나는 너의 얼굴을 볼 수 없더라. 아 그러네요. 어 진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네, 형 혼자 하는데 왜요? 47만 분이 와 아니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옹이 아니고요.
아니 2천만 뷰! 아 2천만 뷰가 2천 하트? 2천만 하트죠? 그쵸 뭐. 자 그러면은 제가 천만? 천만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트레이드 메이커분들이 만들어주셨지만 우리 둘이 감사를 투표하는 거죠 네. 자 천만! 천만 2천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아니 이제 네 방송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야 이거 옷에 묻은 네 그래서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 그러면 캡처 타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소감 먼저 할까요? 아 캡처 타임을 아 소감하고 소감하고 캡처 타임 말고 딱 하는 하고 트바 하는 거죠 아 근데 감사합니다 확실히 머리가 네. 똑똑해요 가쪽으로 아니고 아니요 가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아,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닭강정 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어제 개인기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는 거를 증명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재밌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닭강정 이거 시키셔서 같이 먹었던 분 죄송해요 그냥 같이 먹었어야 됐는데 막 말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 최대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주시는데 저도 뜨거운 반응을 주고 싶고 막 그래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제가 뭔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너무 와주셔서 막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 이쁜 말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우 씨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사실 정우 씨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했죠? 예. 정우 씨는 어땠어요? 김준규의 개인 브리라이브에 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 브이라이브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 때문에 오늘 한번 미리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다음에는 준규 씨가 또 뭐 오다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만약 되면 네 만약 스케줄이 이렇게 겹쳐 와 밑밥을 아니요 밑밥을 이렇게 깔아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 근데 이렇게 깜짝 풀면 풀려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 트레저 메이크 분들도 약간 진짜 그럴까? 아닐까? 하는 그런 거에서 진짜 안 나와버리면 그럼 또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우씨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캡처 타임. 예. 갈까요? 예. 저희를 캡처해 주세요, 여러분. 아니, 정우 씨, 신규 씨. 왜요? 저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요. 열심히 하잖아요. 예, 캡처 타임이 네네. 당연히 캡처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저희를 캡처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왜 캡처해 주시잖아요 캡처를 왜 자꾸 이런 걸 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또 보죠 네, 알겠습니다 캡처? 이렇게 해서 캡처 타임 갖겠습니다 예 이거 하죠 예 이거 나 합시다 예 자 캡처해 주세요 예. 3, 2, 1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트바 할까요? 네. 그러면 딱 두 글자니까 제가 트 할게요. 아 저 그거 왜? 아 네. 우리 둘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자 여러분 트바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아니 바이바이.